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족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르게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며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살펴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춰 함께 나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존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밟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건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은 지 몇 천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 압제의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 전부터 어부를 떨쳐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버리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채모와 도리를 떨쳐버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잘한 손손 영구에게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빌어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에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체험해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이를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수역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각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재주려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깎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함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성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이 의리 없음을 꾸지려 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책찍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할 가를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할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워 쫓고 물리치려 하는 것은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우자한 숨에 빠진 이 어버린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의 민족적 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의 합병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인 양평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의 그 기초를 든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 간의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동양의 안정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골대인 사업만 지나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세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리운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일이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세상의 문명에 밝아 오는 빛의 인류의 역사 소사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혹시만 주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이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펼치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올 운세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꺼릴 것이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와 우리와 함께 나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에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근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가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종교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르지 마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영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벽덕, 나용환, 나인혁, 양전혁, 양전백,
양현묵, 유여대, 이각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준수, 최성모, 최린, 한용훈, 홍병기, 홍기조. 대한독립만세 3창을 하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따라해 주십시오. 대한